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들 날마다 우리 가족이 마시는 이 과일, 생과일, 밭에서 나오는 생과일, 야채 주스를 지금 아침에 마시려고 재료를 준비했어요. 유자는 우리 밭에서 유자 나무가 밭에가 세구르고 큰 거, 100년 된 것도 있고. 한 10년 된 유자나무 두 그루 여기 있어요. 있고 또 밭에서 갔다 온 토마토와 또 케일과 또 자색 고구마가 있고 또 단감 있어요. 단감 아삭아삭 맛있죠. 이걸 갈아서 또 여기다가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칼슘제 파우더 한 숟갈 넣고 이거는 머위를 말려서 분말이에요. 머위 분말 한 숟갈씩 넣어요. 그래서 주스에다 넣어서 하루에 한 잔씩 마신대요. 어젯밤에 이제 저녁에 언제나 마셨는데요. 오늘은 어제 저녁에 너무 고단해가지고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기도 끝나고 바로 자버렸어요. 그래서 주스 아마 싸 오늘은 이른 아침 일찍 우리 밭에서 난 것들로 건강한 그런 주스를 만들려고 그래요. 유자는 레몬에 3배나 비타민C가 풍부하고 구연산 같은 게 피로회복에도 좋고 또 구취를 없애요. 케일도 칼슘이 충분하고 토마토는 비타민A, C가 충분하죠. 또이 자색 고구마의 영양은 당뇨를 치유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심혈관 질환에 아주 좋고 토마토도 비타민 A가 풍부하고 이 단감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. 건강에 좋은 식품들로 또 나이 들어서 칼슘 파우더 머위 이것은 다 우리 수면을 깊게 자게 하고 또 체중 조절하고 퇴행성 무릎 관절에 굉장히 좋은 파우더예요. 오늘 이것들로 주스를 갈 거예요.